안녕하세요. 오늘은 길냥이 이름은 힌둥입니다. 힌둥이가 저를 보고 반갑다고 달려와서 제가 항상 어디를 나서면은 애들 먹는 캔이나 사료나 준비를 해가지고 다닙니다. 옆에 또 시비 거는 또 힌둥이 시비 거는 또 까미가 왔습니다. 흰둥이 시비 거는 까미가 왔습니다. 항상 흰둥이를 괴롭히는 까미입니다. 흰둥이를 괴롭히는 까미입니다. 여러분, 또 나비랑 이쁜이가 안 보이네요. 좀 있으면 또 나비랑 이쁜이가 또 나비랑 이쁜이가 또 보일 건데, 우리 까미는 저만 보면 이렇게 쫄쫄쫄쫄쫄쫄쫄쫄 따라다녀요. 우리 이 흰둥이는, 이 아파트에서 이 흰둥이를 키우다가, 꼬리가 잘라지고, 흰둥이를 버리고 가세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길냥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. 항상, 비록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은 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.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에 잘 지낼 수 있도록, 이 추운 겨울에 이제 가면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질 건데, 추운 겨울에 더잘 지낼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꼬리가 잘린 흰둥이입니다.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꼬리를 잘라서 참, 꼬리 잘란 것도 부족해 또 버리고 갔습니다. 네, 흰둥이 옆에는 항상 이렇게 까미가 먹는데 방해를 해서 제가 이렇게 흰둥이 밥자리가 따로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다 먹을 때까지 흰둥이 밥자리를 따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. 까미 때문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항상 사랑으로 돌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우리 흰둥이. 엄청 귀여워요. 흰둥아, 흰둥아, 흰둥이 밥 먹는다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. 엄청 귀여워요, 우리 흰둥이. 흰둥아, 지 이름 부르면 알아요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